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해설위원 김산입니다. 흥국생명이 오늘 3차전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나희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주호 선수가 높이는 좋지만 김나희 선수가 들어감으로써 이동 공격으로 상대 브로커를 많이 흔들렸다는 것이 주요했고요. 정우영이 중앙에서 던져 올립니다. 조성아 이동 공격 김나희 빠릅니다. 오늘 김나희의 1세트 보게 되면 사실 좀 정신이 없습니다. 아, 네. 너무도 빠르기 때문에 예. 수비도 그렇고 랩트 브로커들도 좀 많이 맞고. 이동 공격 김나희 빈자리 김나희 김나희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센터 활용이 많아지네요. 네. 두 번째는 말해서 입 아픈 이재영 선수의 결정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영 선수가 뭐 킥 오픈도 굉장히 좋지만 좋지 못한 볼을 결정력으로 이어줬던 것이 주요했었고요. 제가 다양합니다. 네. 한 번은 깊게, 한 번은 반대가. 이게 김미현 수비 어디로? 또다시 이재영! 4차전 관전 포인트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흥국생명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처럼 좀 안 될 때도 견디기 싸움에서 조금 앞서야 되고 특히나 오늘처럼 김미현 선수가 리시브에서 좀 안정감을 가져가야겠고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오늘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좀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센터의 화력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거기서 조금 보완을 한다면 4차전에서도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도로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챔프전 코멘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